진짜 이야. 우리 딸이 이런 이런 집에서 생활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 오, 정말 아이들 방, 놀이방까지. 널렀고 좋지? 응, 너무 좋다. 그나저나 엄마는 이거 누구 집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니네 집이면 엄마가 여기서 아리랑 춤을 추고 싶다. 전셋집이 아니라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먹을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아들. 집이면 좋겠네. 엄마 저 편한 데 앉아. 그나저나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검사는 MRI 검사 시간이 30분이나 걸렸어. 아 그래요? 엄청 오래 하더라고. 이번 오래 하셨네? 응. 나 은근 쫄았잖아. 아들 편찮으신가? 엄마가 그 건강검진을 보러 가셨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이 내 혈관 안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있는 게 세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가 그 머리 그 혈관 완전 안쪽 뭐 이렇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위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건 수술이 불가하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쓰는 일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셔라고 해서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실 겸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레스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난 스트레스 안 드리지 엄마. 둘이 싸우지 마. 요즘 뭐 그 살림남에 한 번씩 나와서 보니까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다투고 그런 것 같은데. 엄마 친구들이 막 뭐라 그래? 그래. 어머 누구 막둥이는 왜 그렇게 뱀 효과를 하고 이렇게 남자한테 달라드냐. 아니 찾다가 지금 못 찾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 그리고 또 TV에고 뭐야 치타 모습을 하고 호랑이 모습을 해서 막 그런 걸 보고 막 엄마들이 난리야. 어찌 그렇게 그냥 사이를 그냥 사이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 정서방 다 칭찬해. 그걸 좀 느끼면서 잘해 신랑한테. 정서방 같은 남자가 어디가 있냐. 맞아요. 왜 어른들은 TV에서 그런 게 한 번 다투는 장면 보면 저렇게 매일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한 부분인데. 근데 미래가 계속... 태어날 때도 눈이 컸어. 탁 떠가지고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아우 예쁘다. 지금 뭐랑 많이 비슷해. 근데 미래는 머리숱도 시커멓고 얼굴도 하얗고 이 사람은 미래라고 아빠가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막 방송에서는 그냥 뭐 본명이 아니니 뭐 오빠는 아빠 이름은 상당하게 적는데 지금도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짱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삼자 석삼 삼자 하지 말고 셋이나 삼이나 똑같다고. 응. 세란 장세란이 형.